6년차 때는 내 스스로 반나간 적도 있었고 야구 관두겠다고. 팔뚝 힘이 엄청나서. 어? 이게 되네? 되네? 제가 지금부터 독한 프로필로 최동 선수의 야구 인생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최동수. 1971년 9월 11일생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94년 2차 4라운드 30순위로 LG의 포수로 입단. LG의 신바람 야구를 이끈 유지현, 김재현, 서용빈과 입단 동기. 그러나 이들이 데뷔 첫 해 우승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던 최동수 선수였습니다. 입단 후 7년 동안 2군을 전전하며 한 시즌 평균 25경기 출장. 그러다 2001년 김성근 감독 대행의 권유로 1루수로 나서며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듬해 2002년 입단 9년 만에 데뷔 첫 100경기 출장. 준플레이오프 MVP까지 받으며 오랜 기다림 끝에 야구 인생이 꽃피는가 했지만 2005년 팀의 개혁의 바람이 밀려오며 선수 인생의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2007년 김재박 감독의 부임과 함께 4번 타자로 낙점받은 최동수. 전경기 출장에 딱 한 경기 모자란 125경기에 나서며 3할 6리 12개 12개의 홈런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8월 20일 현대전에선 9회 초 2사 만루 역전 만루포를 쏘아올리는 인생 경기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데뷔 14년 만에 처음으로 억대 연봉을 받게 됐지만 2010년 17년간 뛴 LG를 떠나 SK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이적 후 나주환, 모창민의 입대로 팀 상황을 고려한 3루 수비 훈련을 했고 박경환, 정상호의 부상으로 인해 10년 만에 포수 마스크를 쓰는 등 팀을 위해 헌신을 했었고요. 타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 중반인 8월 중순까지 팀 내 타점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 시즌 이후 2차 드래프트로 운명처럼 다시 LG 트윈스의 유니폼을 입게 된 그는 존범신의 은퇴로 갑자기 최고령 타자가 되었지만 동계훈련 체력 테스트를 단 한 번만에 통과하며 LG 팬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첫 해에는 2012년 2할 7푼 8리 홈런 하나 37타점을 기록했지만 이듬해 개막 2연전에 두 타석을 끝으로 2013 시즌 홈 최종전에서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프로생활 20년간 공수홍, 팔뚜공, 유땅선생, 대기만성, 로또 이후기 등으로 불리며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이제는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는 최동수 선수였습니다. 아 약해 약해. 아유. 아 오늘은 확실히 작가분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셨네. 남도질 아니었고. 아 약했어. 저희가 이게 제가 무슨 팔뚝 보고 약하게 했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프로필 이 독감 프로필 토크 하나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마지막에 이 잠시 소개해드린 별명들 있잖아요. 프로 20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별명들로 불리웠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이 있다면 어떤 별명 기억하세요? 다들 동수공이라고 하니까 그게 좀 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그냥 네. 뭐 오랫동안 하는 그 좀 그런 뉘앙스였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네. 저는 유땅 선생이 마음에 드는데. 워낙 또 이렇게 당기셨잖아요. 아, 그때 당겨치긴 했는데 아니 당겨쳐서 안타 치고 홈런 치면 홈런 아닌가? 안타 그쵸? 아닌가? 그럼요. 근데 그때 내가 1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병살 병살 그래서 유땅이 많이 나와서 병살 1위를 하고 있었는데 아 성은이가 그냥 확 나중에 독주하더라고요. 그래서 2위가 된 적이 있었죠. 아니 진짜 그 유땅 선생에 대해서 뭐 이야기해 주셨는데 2009년에 병살타 최다 1위 이때 이진영 선수가 19개로 병살타 2위 그래서 이진영 선수는 이땅 선생이라고 아 진짜요? 이때 기억하시나요? 쌍둥 마차였다. 그리고 둘이 합치면 저 멀티 스프레이터기 때문에. 그리고 팔뚝 옹이라는 그 별명도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또 이런 별명이 생기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 선수 때 그 웨이트 약간 네. 중독이 있었어가지고 아. 웨이트 안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 그게 머릿속에 있어서 한 일주일에 한 4일? 뭐 5일 하다가 트레이너가 계속 만류해가지고 3회만 해라 막 지친다 막 그래가지고 근데 한 4회 정도는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제가 옆에서 보는데 그 저희 카메라에 팔뚝 한 번만 이렇게 보이는 아 이제 이제 아유 이건 아니 근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아유 와, 근데 선수 때도 25kg 30kg로 와 이걸요? 네. 저 좀... 10kg 근데
아 그때 한 20대 후반 때는 저기 벤치프레스도 200kg 했어요. 와 진짜요? 어. 놀랬어요. 저는 항상 20년 동안 12kg로 아니 제가 10kg 드는데 12kg로 하신다고요 이걸? 맨날 그래도 그러면서 2kg를 대죠. 투수니까 어. 근육 생기고 두꺼워지면 안 된다고 항상 승락이랑 규민이가 형은 어떻게 15년 동안 무게를 어떻게 똑같은 무게 만들 수 있냐고. 그래서 나 저한테 적당한 것 같아. 어 근데 저는 입단 후에 7년 동안 2군에 계셨어요? 전 7년 동안 계속 2군은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처음 알았어요. 6년 차인가? 6년 차 때는 내 스스로 반납한 적도 있었고 야구 관두겠다고. 아... 그때 연봉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6년 차 때까지요? 어. 그러니까 뭐 관둬도 뭐 이거 못 벌겠나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관두겠다고 내 스스로 한번 반납한 적. 그때까지는 포수. 제가 신인 때 딱 들어갔을 때 2004년도에 그때는 포수 아니었죠. 2004년도 그때는 1루였죠. 맞죠. 예, 1루였죠. 그때는 내가 바꾼 게 아까 저기 프로필 하실 때 보니까 그때 내가 1루로 바꾼 게 천보성 감독님 때 전향했거든. 아~ 그때 이제 동수 형이 김동수 선배가 FA 1호로 삼성을 가서 그래서 이제 나한테 기회가 오겠구나. 근데 4억짜리 신인이 오더라고. 인성이 형. 아. 그러더니 천보성 감독님이 이제 네. 야, 넌 일로 가. 그래서 포수에서 일루를 이렇게 공연하시게 됐군요. 이제 그때 천보성 감독님이 말씀은 이제 너는 방망이가 조금 있으니까 방망이 살리자. 이렇게 하셔서 갔는데 예전에 그 유배당하는 느낌? 한양에서 저 제주도로 유배당하는 느낌. 이 얘기도 정말 재밌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로또 2호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NC 다이너스 이호준 코치와 닮은 꼴에서 비롯된 별명인데 저희가 사진도 준비했거든요. 단캔 닮았죠.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캔 닮았어요. 제 저기 예전에 둘째가 진짜 미스터다. 제 둘째가 저기 나한테 아빠 하면서 왔으니까.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락커에 있는데 아빠 그러면서 오더라고요. 난 네 아빠 아닌데. 이거 거의 똑같은데요? 와, 이 옆모습으로는 같은 차자 연속으로 찍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효준 선수가 예전에 이 닮은 꼴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실물은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에 대해서 계속 계속 짓거려라. 그거는 자기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이거든. 계속 표현을 하니까 그건 나은 사람 가만히 있으면 돼. 말할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는 거지. 아니 그런 적도 있다. 이효준 선수는 홈런 안 친 날 이효준 선수 그 자제분이 와서 아빠 홈런 축하해 이 얘기를 했다는데. 어머니 그 얘기 들었어. 맞아. 이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또 팔뚝 힘이 엄청나서 방망이를 그렇게 많이 부러뜨리셨다던데. 몇 자루 안 됐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처음인 것 같아. 우리나라 선수로는. 팔뚝 힘으로 이렇게 부러뜨리는. 아니 팔뚝 힘은 이제 다리로. 다리 써서? 그럴 때 롯데인가 가르시아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호기심은 있었어요. 과연 부러질까? 그때 딱 맨 처음에 부러뜨린 게 아직 기억나. 윤성민한테 삼진 먹고 잠실에서 이렇게 부러뜨린 게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속으로 그때는 표현을 얼굴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부러뜨렸잖아요. 그럼 속으로 어? 이게 되네? 되네? 이렇게 생각 진짜로. 근데 우리 선수들도 한 번씩 해봐요. 하려고. 근데 그게 돼요? 아 절대 안 돼. 죽어. 허벅지 죽어요. 만약에 안 부러지면은 병원 가야 돼. 진짜. 다리 끌면서 병원 가야 된다. 진짜. 그 노하우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팔뚝 힘도 좀 강하고 이 허벅지 힘도 좀 강해야 되는 건가요? 그 삼박자가 있어야 돼요. 팔 힘, 하체 힘, 분노.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맞아야 부러져요. 대기 만성이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아까도 뭐 심창희 선수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입단 직후에 좀 힘든 시절이었어요. 입단했었던 동기들은 뭐 한국 시리즈 받고 우승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때 보시면서 어떤 생각 좀 하셨었나요? 꾸준히 하다 보면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게 내가 다구나에서 유니폼을 뭐 물론 구단에다가는 안 하고 2군에서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이제 반납 내려와가지고 반납을 했었거든요. 제가 관두겠다. 그때 이군 감독님이 김인식 감독님이라고 아. 저기 그때 저기 MBC 출신 이루수 그분이었는데 막 이렇게 만류하시고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게는 됐죠. 어찌됐건 그 긴 기간을 버티기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기간들을 좀 버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나요? 다들 LG 코칭 스텝이었던 분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제일 빨리 관둘 줄 알았는데 제일 오래 제일 오래 했다고. 근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세요. 그냥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데리고는 있자라고 아~ 하셨대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 방출 명단에도 오르고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그냥 제가 많이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하고 그냥 묵묵히 하다 보니까 코칭 스텝이 그거를 좀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방출되는 거를. 예, 되게 감사드리죠. 사실 근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때문에 김성근 감독 대행 이후에 또 많은 성과도 내셨었잖아요. 그때 기억하시면 어떠셨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거죠. 그냥 이제 그 관두려고 했던 거하고 그해 바로 이제 이군 감독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네. 제주도 캠프 가서부터 이제 제 인생은 제 이름은 없어진 거죠. 뭘 맡겼죠? 네, 그냥 진짜 맡겼어요. 네, 감독님한테 맡겼어요. 그때 저 약간 재활군에 있어가지고 이제 복근 운동하다 감독이 와갖고 막 열심히 했어요. 네. 그냥 천 개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맨바닥에서 천 개를 복근을 다시 해라, 다시 해라. 밥 먹지 말고 계속 해라. 날 잡혀가지고 천 개, 진짜로, 천 개. 진짜로. 예. 그러면 어떤 점을 좀 그 김성근 감독께서 좀 눈여겨보고 아 박수를 쳐주고 이러셨었나요? 그냥 아프다고 안 하고 계속 돌리니까. 예. 다른 사람 다른 친구들은 이제 뭐 손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막 이렇게 아프다고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진 것 같고. 근데 꼭 그렇게 김성 감독님이 그렇게 시키면은 그 버틴 사람들은 꼭 다 이렇게 성공해요. 진짜. 그래서 진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김재혁 감독 역시 부임 후에 또 최동수 선수를 4번 타자로 기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3할 타율도 기록을 하게 됐고 4번 타자에 기용되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었나요? 난 4번이 아닌데. 진짜로 진짜로. 팀이 팀이 그때 또 말씀드리면 암흑기가 저는 솔직히 얘기해 그때도 얘기했었지만은 저는 4번 타자는 아니었어요. 뒷받침할 수 있는 타자였지 4번을. 근데 그 역할이 된다라는 게 워낙 우리 팀 타선이 좋지가 않다 보니 내가 이제 네 번째로 나가는 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솔직히 아직도 그래요. 그때 당시에 4번 타자감은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 당시 다른 팀들의 주요 4번 타자들 보면 뭐 기아는 최희섭 선수, 김동주 선수 있었고 롯데 이대호, 하나 김태균, 현대는 브롬바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2007년 당시에 3할 6리에 홈런 12개, 58타점, 개인 최다인 132안타 치면서 규정타석도 달성했었던 기록이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 시즌에 대한 기억이 좀 행복하게 남아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첫 3할이었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게임 끝나고 그때 광주에서 끝났거든요. 2연전하고. 근데 이제 솔직히 눈물 났죠. 네, 그때 혼자 방 쓰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그냥 처음 이제 풀로 뛰어서 이렇게 3할이라는 거를 이제 예전에는 꿈이었는데 현실이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마냥 좋았어요. 그냥. 그러면서 억대 연봉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이 억대 연봉 사실 선수들 저희 스토킹 나와서도 이야기할 때 보면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딱 억대 연봉 이야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꿈이었기 때문에 되게 그냥 뭐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 그런 기분이었죠. 그때 당시에 3천만 원 받고 어디 가서 이거 못 보나 나가려고 그랬는데. 야구 선수라면 누구나 억대 연봉을 꿈꾸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군 피처스의 2군에 있으면서도 막 억대. 그렇죠. 아 진짜 부럽다. 난 저렇게 억대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 벌면은 돈이 써지나? 이런 거 있잖아. 네. 오 저거는 뭐? 야 저축하고 와 얼마 남네 막.
지금 얘기하지만 뭐 한겁에 저희 LG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맨날 뭐 얘기하는 게 뭐 고참으로서 팀 성적을 뭐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고. 그거 10년 동안 들었죠. 10년 동안 들었어요. 진짜. 고참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네, 맞아요. 암흑기 때 계속 들었으니까. 팀이 이래서 연봉을 못 올려주겠다. 제가 풀타임으로 뛰어가지고 2할 7푼인가 뭐 치면서 딱 하는데 연봉 1,000만 원 올랐어요. 그게 뭐냐. 팀 성적 책임져라. 아... 그 다음에도 뭐 홈런 14개 뭐 어떻게 쳤더니 또 1,000만 원 올라갔어요. 팀 성적 책임져라. 진짜 그 당시에는 LG가 진짜 너무 안 올라졌어요. 지금은 맞아. 막 5승씩 해도 막 2, 3천만 원씩 올라가잖아요. 제가 연봉 3천일 때 10승 했거든요. 2천만 원 올랐어요. 예, 2,500 올랐어요. 100%도 안 올랐어요. 그때는... 10승 했는데도? 그때 역대 연봉을 좀 일찍 찍을 수도 있었지. 그때 신연봉자고 그럴 때인가요? 아니. 아닐 때. 예. 지금 상황에서 연봉 3천만 원이 10승 해봐요. 바로 억대 될 것 같아요? 1억 5천은 주죠. 어, 그럴 것 같아요. 2,500만 원 올라. 3천만 원짜리 선수가 10승 했는데. 어... 그 정도였어요. 다 선배가 이제 암흑기다 보니 LG에서도 이렇게 조금 많이 잠갔지. 팀 성적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야. 신연봉 제도가. 한 만큼 주겠다. 그게 난 더 억울한 거. 어릴 때는 연차가 쌓이면 주겠다. 근데 갑자기 야 신연봉제로 바뀌었다. 연차가 쌓여야 돈을 올려주겠다는데 나중에는 신연봉제로 바뀌었다. 이러니까 바로 7천 엄마에서 3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신연봉제 때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은퇴하겠더라고. 3천만 원이 됐어 갑자기. 오히려 그렇게 됐으면 마이너스 돼가지고 내일은 됐을 수도 있어. 맞잖아. 그렇죠. 맞아요. 저는 오히려 돈 주면서 프로보다 갈 수도 있어. 마이너스였죠 저는. 그러니까 독립리그처럼 돈 주면서 갔을 수도 있어. 아, 아픈 기억이네. 아. 자 이제 그리고 트레이드와 2차 드래프트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0년에 SK로 트레이드가 되셨습니다. 아, 야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때 기억. 그때 LG 이제 17년 차였어. 네, 네, 17년 차였는데 지금은 이제 기태형이라고 그래야지. 감독 두 살 차이면은 형이죠, 형. 저는 상상이 안 됐어요 지금. 같이 맞담을 피웠어.